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훈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택. 안녕하세요, 최린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훈입니다. 네. 아, 오늘 진짜 출근길 기분이 두 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봄이 아니라 여름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영하는데 물이 차갑지가 않더라고요, 장훈 씨. 그래요. 예. 한강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 괴로했네. 물 버렸어. 예. 사실 근데 오늘 날도 상당히 초여름 날씨고 네. 사실 주식시장 코스피도 빨간색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저하고 김수용 씨는 그 개미 투자자를 대변하는 입장인데 네. 사실 추웠습니다. 그렇죠.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 코스피가 사실은 7거래일 만에 종가상 1980도 회복했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수 속에 4월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140만 원 이상 장중에 갔습니다만 진짜 가는 종목만 가고 되는 종목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소위 말하는 그 미인주 아니겠습니까? 네. 예? 미인이라고 미인, 예쁘다고. 미인. 예. 근데 그 예. 삼성전자 자동차는? 네. 자연 미인일까요? 성형 미인일까요? 정답. 네. 성형 미인. 왜요? 누가 고쳐준 거예요? 외국인. 외국인이 고쳐준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순수 자연 미인이란 말이 네. 안 와닿죠. 아, 제가요? 네. 그러니까 자연 미인일 때가 언제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마치 풀 때 아파요, 그렇게? 그것보다도 회복하는데 굉장히 성형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코가 아파요, 눈이 아파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다 아파요. 한 번에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전차 군단만 성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특별히 낙폭과 되죠. 네. 화정. 화정 씨.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 화정 씨. 예. 화정 씨가 이 성형 특별히 전반적인 예 뭔가 이 대수술이 필요한데 수술 때 좀 올려주십시오. 예, 중국 쪽에서 뭔가 예 나이프가 나와가지고 샥 수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마치 날씨가 급변해서 싹 풀린 것처럼 우리 증시에도 빨리 봄이 여름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저희 셋과 특별히 함께하는 1부에서는요 우리 김수용 장우 씨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수익률을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냈는지 대결을 펼치는 배틀 코너도 있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도와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도 1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는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 거액 자산가들은 요즘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2부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김수영 씨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 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하셔야죠. 하세요, 그럼. 자, 어떤 사연을 보내주시냐면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월요일에 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고종인 전문가가 네네. 추천한 종목을 샀는데 거의 목표가에 다 도달했습니다. 네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까요? 네. 뭐 이런 고민, 좋죠.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 상담 받도록 하겠고요.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린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주식쇼 스타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 슈스트랙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배틀 코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용 장우 씨에게 멘토링을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님은 어떤 장기를 갖고 계실런지 멘티로부터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틀 1억 쇼는 김수용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웅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죠. 하지만 게임에서 페널티가 없다면 재미가 훨씬 덜하겠죠. 쥐배틀 1억쇼 페널티는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는 건데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웅 씨가 하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악세를 보인다 할 경우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기겠죠? 자, 그럼 오늘도 김수용 장웅 씨를 도와 1억 불리기에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장기가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고종현 전문가입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매주 월요일 멘토를 함께해 주신 고종현 전문가와 함께 장웅 씨의 멘토 되시는 조금규 전문가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장웅 씨? 오늘 제 멘토가 되실 분은 네, 그 K1의 스타일로 네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정말요? 조금규 전문가! 와! 실전 투자는 게임의 룰부터 다르다. 시장 흐름에 맞는 선도주 포착과 최적의 대응 전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조금 끄르르 전문가의 멘토링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소개는 없었습니다. 조금기 전문가님, 요 어떠십니까? K1 스타일 마음에 드십니까? 네, 무지 좋습니다. 이게 네. 예, 약간 조금 기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끄르르 전문가. 네. 고종현 전문가도 한번 해주실래요? 좀 부탁합니다. 고종현 전문가. 그러니까 남의 멘토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안 해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고종현 전문가 이거 되네요. 예. 네, 그래요. 얼굴 시뻘개진 우리 장우 씨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만 주세요. 난 창피해서 시켜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네. 시키면 안 할 줄 알았는데 다 하더라고요. 아유, 사실 저희 주식방송 시초입니다. 네. 네, 이런 소개도 없었고 네. 네. 이런 포맷의 스타일의 그 방송도 없었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지금 재밌다고. 눈까지 빨개졌어요. 잠깐 네, 뭐 쉬시고 다른 그 주식방송 네, PD들이 사실 저희 방송 굉장히 많이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장훈 씨 보려고? 아니 이게 아니라 컨셉을 좀 많이 좀 베끼려고 네. 아,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주식방송이 재밌어야 돼요. 이제 돌아갑니다. 재미없으면. 네. 재미도 있고 알차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 동조를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쉬시면 되는데 네. 계속 리액션을 요구하니까 자, 아무튼 잘 봤습니다. 네. 네. 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최일이나요. 자, 이런 거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특별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 간단하게 시장 정리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뭐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사줬지만은 기관은 장중에 슬쩍 발을 빼다가 막판에 다시 발만 살짝 담궜습니다. 4월 마지막 장, 뭐 플러스는 됐습니다만 와, 이래가지고 5월에 되겠나 싶어요.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 4월 내내 마지막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장 상황의 내용 중에 지금 현재 8월 조정 이후에 주식을 가장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주체가 기관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주식을 가장 비싸게 산 주체가 외국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70포인트 영역권 이하 구간상에서 시장이 좀 등락을 지난주 내내 좀 펼치는 흐름상에서 오늘 198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그 지난주 1970포인트 영역권부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조금씩 매수를 다시 가담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방어는 시장 메이저의 그 뭡니까? 시장 메이저의 어느 정도 의지가 좀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시장은 그렇다라고 해도 체감이 상당히 안 좋은 지금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 삼성전자와 이제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는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뚜렷한 명분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급 쏠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말 그대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의 이제 수급 집중도에 따라서 이제 업종군들이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별화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다음 주죠. 아니,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죠. 내일 이제 휴장일이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K9이라는 자동차 이제, 예, 새로운 차가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3일에는 갤럭시 S3가 이제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또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전차 군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지금 현재 강하게 올라간다고 강하게 따라잡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리스크가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내려온 종목군들은 관심을 갖되 내려오는 칸들을 잡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조금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반등이 나타난 상태에서 확인 매수에 관점에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고정현 전문가님. 네. 그 아까 기관이 좀 낮은 가격대 사고 외국인이 높은 가격대에 네. 매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외국인도 높은 가격대 매수했지만 너무 낮아질 경우 손절매를 하나요? 아, 그렇죠. 그 시장 매저도 이제 손절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차군단이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네.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샀다라고 해도 예, 그들 업종에 어느 정도 그 편입 비중이 가장 많이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외국인들이 비싸게 샀다라고 해도 걔네들이 뭐 주식이 하락할까 봐 걱정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요. 자. 뭐. 질문 뭐 네. 어땠어요? 궁금증 해결 해결됐나요? 아니, 왜냐면 그 친구들은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많다 보니까 네. 웬만큼 떨어져서는 손절매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그 친구 오히려 로스컷이 이제 로스컷의 기준이 시장 메이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철저하죠. 더 명확하고. 예. 네. 한 번도 메이저가 안 돼봐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그 투자 방법은 개인 투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올라가면 차익 실현해서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또 내려와서 저평가되어 있는 뭐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거의 대부분을 종목으로 가지고 있대. 바스켓을 꾸려서 어떤 시점에서는 뭐 전기전자주, 그동안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을 뭐 30%, 50% 이렇게 가져가고 나머지 비지 그 종목, 업종 이런 비중을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흐름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좀 줄여나갔다가 또 좀 새로운 그 흐름이 나왔을 때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걸 차익 실현하고 바로 옮겨가면 개인 투자라든가 이렇게 눈치를 채기 때문에 싼 값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파킹 해놨다가 뭐 지금 그 지수 방어주죠. 통신주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쪽에 이제 파킹을 시켜놨다가 새로운 흐름이 이제 확인이 될 때 또 레포트 같은 거 이런 거 플랜이 나왔을 때 그런 쪽을 좀 사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그 삼성전자라든가 또 현대차라든가 이런 몇몇 종목을 가지고 지수는 매달고 나머지 것들은 차익 실현을 한다든가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가지고 새로운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나올 만한 악재는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그동안 뭐 유럽발 악재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우려감 또 좀 실적에 대한 오히려 좀 그 부정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면 가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이 다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좀 반등을 하면 현금화 비중을 높였다가 새로운 흐름이 나오면 그 종목이 어느 쪽으로 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매기가 집중이 되는지 확인하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뭐 그런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다 어떤 종목이든 시장이든 어쨌든 수급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자, 3일 연속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반등세가 뭐 기술적인 이유로든 뭐든 더 이어져서 2000포인트를 간다 한들 이거 되는 종목 없이 5월 달 되겠나 수익 나겠나 싶거든요. 고정현 전문가님 5월 전망과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예. 그 지금까지는 이제 앞에서 시장 전략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 차별화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5월 중에는 뭐 앞에서 이제 조금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많이 나쁘다라고 하는 차화는 이제 제외죠. 예. 화학하고 정유. 네. 이쪽이 이제 중국발 모멘텀을 상당히 진하게 받는 업종인데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바닥 구간은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 시기이고 반등을 좀 조율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 업종군들은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강한 이제 매기를 받게 되면 그 어떤 업종군들보다 또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들 업종군들을 이제 공략할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삼성전자나 자동차들을 언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시는 것보다 많이 저렴해져 있고 이후에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을 미리 선취매를 하시는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어떤가. 예. 그러면 5월에는 낙폭권의 키맞추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데 조금 대비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5월 달에 시장이 2000포인트 뭐 22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런 흐름상에서에도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삼성전자만 지수를 끌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이격이라는 게 엄청나게 커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보다는 5월 달에는 순환매. 예. 순환매에 좀 집중을 해 보시자. 예. 네, 좋습니다. 조금기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럼에도 쏠림 예. 현상은 계속된다. 순환매 얘기를 거의 안 하시던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 5월 달 서브멘트를 하반기 기대감은 상존한다. 하반기의 역전 가능성. 그러니까 예. 그동안 갔던 것들에 대한 그 탄력이 약화되고 좀 많이 빠진 것도 광해도 국면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 역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은 상존하고 있는데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기대에 의해서 주식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그 중국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살아나야 움직이는 거고 또 살아나도 형태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그 예측을 하고 예단을 해가지고 기대만으로 지금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주목을 해야 봐야 될 업종은 뭐냐면 은행하고 건설 업종입니다. 은행하고 건설 업종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지를 못 해줄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은행 건설 부분 자체가 그동안 유동성 완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작용을 하다가 위축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네네, 맞아요. 이런 흐름이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그 움직임이 시장 흐름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수요일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어질 것이나 그 이후의 흐름은 은행주 건설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충분히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장세가 좋고요. 5월 달에도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기대했던 부분들이 그 거래량을 보면 많이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하락하면서 거래량 증가 추세가 나온 업종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지수 자체도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고 또 새롭게 흐름이 나올 때는 또 가는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IT차 낙폭과대도 좀 아니에요. 어중간한 은행과 건설주의 흐름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또 5월장 전망 전략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김수영 창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배틀 1억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용 씨, 장우 씨 포트폴리오 보기 이전에요. 김수용 씨는 지난주 금요일에 대동스토일이라는 가스관 테마를 15% 사고 싶다고 하셨었고요. 장우 씨는 컴투스와 또한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을 각각 10%씩 편입하고자 했습니다. 각각 원하는 가격에 잡혔을지, 잡혔다면 포트에 도움이 됐을는지 먼저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부터 오픈해보죠. 네,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 눈이 지금 뭐 정확한 숫자를 보고 있는 거죠? SL이라는 종목이 무려 12% 이상이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비중은 10%라서 약간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대동스틸 매수가 안 됐네요. 아쉽습니다. 15% 담고자 했었는데요. 매수 가격에 아주 조금 한 40원 정도 모자랐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SL은 거의 목표가에 지금 도달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고정현 전문가가 4월 16일에 추천했는데 지금 4월 30일 월요일에 고정현 전문가가 다시 온 날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 있네요. 이번엔 장우 씨 포트를 보겠습니다.
자, 장시혁 씨도 컴투스 동국제강을 잡고자 했었는데, 자, 컴투스는 잡혔지만 일단 수익이 좀 안 난 상황, 그나마 좀 싸게 잡았기 때문에 오늘 종가 대비해서는 그렇게 부진한 건 아닙니다. 동국제강은 잡았는데 잡자마자 손절됐네요. CJ&M S1 동화약품은 수익률 차이가 금요일 대비 크진 않습니다. 동화약품은 일단 6% 이상 수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편입된 두 종목이 오히려 약간 부진해서 수익률을 깎아먹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은 다섯 개, 컴투스, 동국제강, 이상훈 전문가가 언급했었고, 아, 오늘 조금기 전문가가 함께 하는데요. S1이라는 종목이 수익률 장시 포트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군요. 자, 저희 주식배틀 1억쇼 룰대로 총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더 많이 낸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평균 총 수익률,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주식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웅. 과연 장웅 씨의 3연승 이루어질까요? 최종 승자는요? 네, 김수용 씨가 이번에 다시 이겼습니다. 0.08%포인트 차. 김수용 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 정도는 봐주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아유, 진짜 그렇네요. 버릇대요. 자꾸 져주면. 예. 장웅 씨 버릇들까 봐 그랬대요. 어떡하죠? 어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요. 예. 예. 내일 또... 어디에서가 많이 들어본 말투인데요. 예. 아, 죄송합니다. 수요일팀 네, 고향 말투가 나와가지고. 예. 예. 예, 어이가 없고 네. 내일 또 사실 그 조금기 전문가님 네. 네. 제 수익률 2위를 달고 있는 S1 추천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오늘 또 좋은 종목 추천받아서 네. 내일 또 바로 또 1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글로제나를 혼자 대장할 건가요? 네. 그럴까요? 혼자 사고 팔고 다 할 거예요. 오. 상한가 보내고. 네. 네. 기대가 됩니다. 혼자 자전거리 다 하고 올 거예요. 네, 주식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제 종목에 포트 다 상한가 한번 보냈다가. 싫어, 제 것만 할 거예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장훈 씨 포트요. 네. 아유, 농담을 한번 해주고. 자, 제가 그래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이제 전문가로부터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익숙하네요. 김수용 씨가 승리했기 때문에 김수용 씨 포트를 먼저 점검 받겠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타이밍도 참 좋네요. 네. 오늘 최고의 수익률인 날 오셨어요. 네. 그래요? 아니, 근데. 그렇죠? 아니요. 박수 한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상한 테마 종목도 예. 사실은 아니고, 정말 자동차 부품주 가만히 있다가 탁 오르는 걸 그대로 딱 잡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SL이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이제 처음에 가지고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시장 상황 설명을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동차하고 삼성전자는 시장의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업종을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은 보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삼성전자가 살아있어야만 시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뒤따라 붙는 수급이 주변주들을, 업종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SL은 처음에 이제 종목 설명을 해드릴 때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이제 현대기아차를 매수해서 가져가는 것보다 기대 수익치가 더 큰 종목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익치가 더 큰 종목이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그 오늘 제가 이제 처음에 전략을 짜드릴 때 목표가로 잡았던 것이 이제 2만 원인데, 목표가를 좀 상향을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잠시만요. 아까 예. K9 나오고 이러면은 약간 그때가 또 뉴스에 네. 팔자 있을 수도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금화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2만 원이요? 아니, 2만 원이 약한 거 아니에요? 2만 원이 기존이었잖아요, 목표가. 한 5만 원 안 돼요? 한 2만 2천 원까지 올리시고. 예. 2만 1,500원 정도 이상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있어요. 왜 비중이 10%밖에 안 남았죠? 그거는요? 아니, 그때 심지어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은 네. 기억도 안 나요. 포트에 네. 있는 거를 다음에 돌시키겠대. 그때 뭐 때문에 그랬죠? 현금 보유. 아니, 삼성테크에 30% 사고 싶다고 하면서 막 기존에 있는 거 그나마 살아있는 거예요. 네. 아니, 장이 안 좋았어요. 그거 다 매도한다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네. SL은 갖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첫 시간 월요일 시간에도 이제 가장 고민했던 게 그거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고 안 남아 있으면 어쩌나라는 고민이 가장 크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SL이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그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눌림목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비중을 더 실어드릴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를 이제 앞에서 뭐 신차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모멘텀이 소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동차가 가는 시점에서 같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자동차 부품주도 똑같이 따라 올랐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SL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중형주들 같은 경우는
뒤늦게 올라오고 있다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뭐 22,000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고민들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나와서 다시 확인을 하고 목표가를 상향을 해드리든 뭐 조정을 좀 해드릴 거고요. 목표가 네. 오늘은 조정 안 해요? 오늘은 21,5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좀 수정해서 21,500원이요? 예, 그렇죠. 21,500원 정도로 수정을 해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네. SL은 목표가 상향 그리고 비중은 다음 주에 타이밍 봐서 네. 추가 매수를 하는지 결정을 하겠다. 그래요. 사실은 뭐 전차군단은 어떤 뭐 4톤에 8톤 정도까지 SL은 되니까 이런 되는 종목은 사실은 미리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라는 것이요. 사실상 네. 그 중형주들이 뭐 SL 말고도 뭐 한라공주, 성우아이텍 뭐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한일여 하신 해가 좀 많은데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완성차 이제 현대기아차가 가장 빨리 움직였고요. 그리고 네.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 부품주들이죠.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뒤따라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 목표치를 좀 채워가고 있는 와중에 뒤늦게 이제 중형주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는 완성차는 많이 꺾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계속 지켜줄 수 있는 게 또 그들 업종이고 그래야 시장이 살아있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형주들이 뒤따라서 이제 매기를 받으면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느긋하게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SL이 네. 자동차 부품 뭘 만드는, 전조등 만드는 회사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라이트나 그러니까 부품 중형주들 같은 경우는요. 일상에서 이제 차를 다 모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문짝 만드는 회사도 있고 에어컨 넣는 회사도 있고 네. 뭐 시트 만드는 회사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차가 잘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생산하는 그 부품 자체도 잘 팔리는 거예요. 네,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네. 밝혀주겠습니다. 네, 조명이라서. 네. 예. 김수용 씨 포트도 이것 때문에 더 빛나요, 지금. 예. 21,500원이면 지금보다도 또 25%, 30%가량 또 목표가를 네. 높게 잡으셨는데 그렇죠. 수익률이 그렇게만 되면 한 이 종목 하나로 한 40% 이상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남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비중도 좀 네. 돼야 되고. 30%만 있어도 좀 아쉬울 시점인데. 안 팔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약속? 해야 되나요? 네. 약속했습니다. 안 팔기로. 아, 예. 비중도 조금 늘리는 거 한번 고려해보세요. 어쨌거나 김수영 씨 축하드려요. 네. 계속 이 종목으로 지금 수익도 보고 계시고. 한 종목 더 있죠? 안 잡혔지만 혹시 사신 분들을 위해서 대동 스틸. 오늘 잡았다면 4% 이상 수익 나는데. 예. 오늘, 예, 그, 이 종목은 이제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이제 컨셉을 제가 좀, 제가 방송 전에 그 SL 비중 확인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이제 컨셉은 좀 명확하게 하고 가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성향에 맞는 옷을 계속 입어야지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은 테마 네.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거래가 많이 안 실린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권은 뭐 4,400원 정도에서는 한번 패줘야 되는, 아니, 팔아줘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 그 테마주는, 네. 저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장웅 네. 씨에게, 이제 그러니까요. 앞으로 장웅 씨에게 넘기겠습니다, 테마는. 그러니까 김수용 씨는 쭉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 가는 그런 복장 같은 게 쭉 어울린다면 장웅 씨는 뭔가 이렇게 약간 트레이닝 하는 복장. 그러니까 제가 테마로 그 되게 빠르게 뛰어가는 이런. 턱시도나 정장 스타일이면 네. 장웅 씨는 그 히피나. 아니면 발레복 스타일. 네. 그런 좀 노숙자 스타일. 아, 그때 슈렉이. 네네. 아, 그냥 비보 힙합 스타일이라고 해주세요. 네. 힙합 스타일. 영하게. 그래도 네. 결혼식이 안 어울린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테마주 위주로만. 네. 네. 짧게. 단타. 치고 빠지고, 뭐, 치고 빠지고. 그 조금기훈 전문가님 표정 안 좋으시죠? 테마주도. 네. 그, 매매하면 화끈하잖아요. 그쵸. 짧은 시간에 네. 많이 주고. 근데 인생 자체가 무한이면 도기 때문에. 매매해야 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테마주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고요, 저도. 특히나 한 5%씩 네.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순식간에 한 20%씩 손실 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위험할 때이기 때문에. 보내려고 그러시네요, 김수영 씨가 저를. 테마주는 피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장우 씨가 또 혹하는 순간 곧바로 또 멘토 전문가가 뛰어들어서 말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멘토 전문가의 역할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장우 씨 포트를 조금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흥규 전문가님이 언급한 S1도 아직은 남아있어요. 수익도 네, 안겨주고 있고. S1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집중 매물대인데 가장 매물대가 매물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자리인데 지금 같은 시장의 변동성에도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뭐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보여지고요. 또 시장이 뭐 전면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틈새 시장을 노리고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급락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목표가까지는 움직일 것이다. 근데 그 이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흐름이 바뀌면 또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까지만 일단은 추세가 좀 깨지기 전까지는 목표가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쭉 보니까 동화약품이 지금, 수익이 많은데. 네,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띄고 있거든요. 네. 나름대로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저항대가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일반 매매 같으면 손절 매가격대를 조금 지킬 필요가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매물대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 거기서 차익 실현하면 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것을 보고 지금 그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5천 원이 네. 저항이 되지는 않을까요, 동화약품? 만약에 고기를 지나게 되면 5천 원대는 오히려 확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르게 좀 그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 자리, 4,900원 뭐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그 추천하신 분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추천을 하셨을 테니까, 네. 그거는 목표가라든가 손절매가격대만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CJNM은 어때? 약간 느린 것 같아요. 네, 이게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저점이 나와가지고. 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CJNM 그 ENM 같은 경우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이 좀 심화됐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내려간 종목들 낙폭이 심화돼 가지고 한 차례 이렇게 추세를 이탈한 종목은 빠르게 3만 원대를 회복을 해야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이게 돌파를 하는 그런 양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추동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락 각도가 지금 이렇게 좀 가파라졌다가 빨리 회복을 해야 추동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길어지면 3만 원대부터 굉장히 강하게 포진된 이 매물대가 아래로 좀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하향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매물대에 좀 부담을 받으면 다시 한번 그 저점을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고 좀 탄력이 자꾸 떨어지면 그때는 좀 정리하는 게 낫고요. 뭐 그래 보입니다. 빨리 움직이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새롭게 또 편입한 두 종목 가운데 뭐 사실 동국제강 같은 건 잡히자마자 손절이 되고 컴투스는 오늘 또 4% 급락한 종목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막 잡히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컴투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주력 업종이 아니니까 이거 핵심주가 아니고 네. 상당히 틈새 시장을 형성해야 되는데 조금 소외되면서 좀 이탈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리바운딩이 나오면 내일 정도 수요일 날 정도 강도를 보고 지금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21선에서 뭐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전면에 그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걸 추천하신 분이 숨겨져 있는 재료라든가 네.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갖고 추천을 했다 그러면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바로 가는 흐름을 보고 그러니까 오늘 조정을 보이고 바로 좀 튀어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무거워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외인의 매수가 좀 꾸준하다 그랬었는데 컴투스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도 좀 기관하고 같이 좀 판 것 같고 동국제강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손절이 좀 된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황금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장훈 전문 어흥 네, 전문가님. 그러니까, 예. 네. 그분이 그 베트남 호랑이가 아니라 베트남 고양이가 아닐까 이렇게 약간 의심이 들고 있어요. 이상훈 전문가님한테 저 전화할게요. 호랑이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호랑이. 이게 이제 그 철강주들이 과매도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바운딩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반등을 좀 기대를 했고 흐름 자체가 전환되면서 기술적 반등 국면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전방산업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이니까 이게 기저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10년, 11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실적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실적이 이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지금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 13년, 14년 실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지금처럼 그 유동성이 계속 풀려가지고
성장을 했던 10년이나 11년보다는 13년, 13년, 14년의 실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이런 쪽이 매물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는 거기서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버티다가 그렇죠. 추세가 좀 무너지니까 일시적으로 투매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리바운딩은 하겠지만 이제는 여기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쉽게 상승 전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떡하죠? 지금 장우 씨 같은 경우에는 칼같이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뺐는데 아직도 쥐고 계신 시청자님을 위해서 한 말씀. 그 리바운딩을 하면 비중을 좀 줄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리바운딩이라고 해서 뭐 2,000원, 2만원 이상 것까지 빨리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는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투자의 가장 큰 강점은 빨리 진입하고 0.5천원에 진입하고 0.5천원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미련을 두지 말고 흐름이 나빠지게 되면 한 30% 내지는 50%씩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매도를 하십시오. 다 가지고 반등이 많이 들어왔을 때 다 한꺼번에 팔겠다 그러면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30% 뭐 20%라도 팔면 그다음부터 대응이 되니까 대응을 일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내가 예상했던 흐름과 다르게 나오고 추세가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고요. 자칫 아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갈 거야 옛날에도 많이 갔어요 장기 투자할 거야 가치 투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 개인 투자자가 예상했던 거나 기대했던 거하고는 주가의 흐름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를 때는 잘라줘야 다음에 기회비용 다음에 기회를 얻는다. 네. 그래서 그런 손실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네.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국제강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양팀 포트폴리오에 대한 멘토링 점검 한번 받아봤고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의 승자 김수용 씨가 진 패자인 장웅 씨 포트 가운데 한 종목을 강제로 매도하라고 매도시킬 수가 있는 페널티 적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수용 씨, 지금 장웅 씨 포트 가운데 동화약품, S1, CJ, E&M, 컴투스 이렇게 네 종목 있는데 한 종목 뭘 매도시킬지 결정할 수 있는 최종 전략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다 지났습니다. 김수용 씨가 어떤 결정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장우 씨 포트에 꽤 많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탐나는 종목도 있네요. 어떤 거예요? 네? 없어요. 괜히 한번 해본 거죠? 불쌍해서. 예, 좋습니다. 자, 장우 씨. 이렇게 없어 보입니까? 장우 씨. 불쌍하다니요. 네, 수익이 오늘 조금 없잖아요. 장우 씨. 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있잖아요. 네. 스트라이크를 아까 그 오프닝 때 한 것처럼 스트라이크 그런 것만 해요. 마세요. 아, 김수용 씨. 방송이 장난이에요? 스트라이크! 너무 잘하신다. 컴투스 매도. 아! 예. 네, 자, 좋죠? 컴투스 매도 이렇게 되는데. 게임 어떡하라고요? 아니요. 지금 수익률로만 보면 컴투스 혼자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도시킨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김수용 씨가 장우 씨 포트 가운데 컴투스를 매도시키겠다라고 페널티를 주었기 때문에 장우 씨는 내일은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 휴장이죠. 모레 시가로 컴투스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진짜 네. 증권에서만 돈 벌겠네요. 아, 매매에서? 하도 매수했다, 매도했다, 손절됐다, 그러니까 네. 거래세만 나가서 네. 증권에서만 돈 버네요. 네, 나중에, 증권주 하나 사야겠어요, 증권주. 나중에 거래세 없는 ETF도 한번 매매해보세요. ETF를 몰라요. 예, 그래요. 네. 잠시 후에 종목 얘기는. ETF가 ET가 있는 패션?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페널티까지 적용을 시켜봤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김수용 씨 포트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실 오늘 고정현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 궁금한데 소문에는 딱 한 종목만 준비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삼성증권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장우 씨 증권주 상대편이. 네, 매수할게요. 네, 매수.
네. 이제 삼성증권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듯이 증권주라고 하면 결국엔 시장이 올라야 오르는 업종이고 시장이 네. 내리면 같이 내리는 업종이다라는 걸 아실 텐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작년 말부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자통법 관련해서였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우증권이나 여러 증권사들이 증자를 통해서 예, 그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오히려 네. 주가에 충격을 줬었는데 그 자통법이 사실상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자본은 늘어난 상태에서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 가치를 따질 때 이제 ROE라고 하는 그 자기 자본 대비해서 뭐 그런 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삼성증권을 보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증권업종의 대표 종목이 삼성증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증권업종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통 트로이카 종목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이끌는 상태에서 다른 주변 업종이 소외를 받지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시장의 매기가 이제 붙게 되면 증권업종과 건설, 조선 뭐 이런 특히나 이제 중국까지 모멘텀이 붙는 업종군들의 매기 집중이 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뭐 시장의 순환매를 미리 예상해서 선침해라 하자라는 관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오늘 이제 1980포인트를 시장에 회복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리츠맥 고객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1976포인트의 기술적인 저항을 오늘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시점에서 오늘 갭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의 반등이 좀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 현대기아차나 삼성전자가 부담스럽다라고 했을 때 그냥 시장 동조화와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는 삼성증권을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네. 예. 네, 그 최근 업종들이 실적에 따라 올라가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삼성증권은 아직 1분기 실적이 네.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괜찮습니까? 예, 실적 같은 경우는 증권업종 두루 이제 말씀을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작년에 1분기 실적과 그냥 비등하다라는 정도입니다. 시장의 예상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향후의 전망들을 좀 봤을 때 그 은퇴 시장의 개화라고 해서 이제 그 증권 업종 안에서도 이제 그 신사업으로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부가 이제 가장 매력적인 게 이제 은퇴 사업 관련해서 네, 이제 뭐 퇴직금, 퇴직연금을 이제 운영을 해주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증권은 다른 타 증권사들 대비해서 상당한 매력도를 좀 가지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뭐 추진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 선두를 좀 달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후에 성공적일 것이다. 네. 뭐 이런 전망들이 아무래도 매기를 좀 더 이끌어올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은 의외인 것이 보통 전문가들이 증권주를 언급할 때는 뭐 이렇게 뭐 1900에서 2000을 가든가 2000에서 네네. 2100을 가든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숫자가 지수가 한 단계 그렇죠. 이렇게 단위가 바뀔 때 네. 근데 지금은 딱히 그런 것도 아닌데 뭐가 가장 매력적이어서 증권주를 그게요. 그 증권업종이 이제 시장이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린다라는 것이 증권업종이기는 하지만 네. 증권업종군도 그 시장이 3% 오른다라고 해서 같이 3%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시장을 생각하냐예요. 계속 이제 횡보를 두 달 동안 계속 거치다 보니까 이 과연 시장이 오르는 시장일까라는 네. 것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으로 해도 증권주에는 별다른 매기가 지금 유입되질 않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확신을 갖게 되는 그 시기에는 그 어떤 업종군들보다도 빨리 오를 수 있는 게 증권업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점인데 앞에서 이제 조공기 전문가님은 뭐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건설업종과 금융업종을 봐야 된다라는 네네. 것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방향성은 잡힌다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락이 되든 상승이 되든 잡힌다라는 것인데 제가 증권업종을 지금 가지고 온 이유는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향성은 상방으로 보고 있지 않죠. 그렇죠.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증권을 가져오지 않았겠죠. 네. 시장은 위쪽일 것이다. 추세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반면에 모험을 걸자라는 게 아닙니다. 손절 같은 경우도 48,000원 정도로 짧게 잡고 가기 때문에 하락의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해도 리스크 관리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럼 가격 한번 차트를 볼까요? 예. 차트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오늘 종가가 이제 5,200원인데요. 사실상 2월 달부터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증권업종군들도 같이 흘러내렸었는데 일단은 매수가는 내일
내일은 이제 휴장일이고 수요일에 이제 시초가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5만 6천 원인데 이거 역시도 SL의 목표가를 산정해드렸던 것과 같이 이후에 이제 보면서 계속 수정이나 뭐 비중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만져드릴 겁니다. 매주 월요일에. 네. 그리고 5만 6천 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1차적으로 잡은 이유가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종목군들이 수급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매물벽이 5만 6천 원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민감한 수급이 어느 정도 그 거쳐가야 돼, 저항 돌파하는 데 있어서 좀 거쳐가야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5만 6천 원으로 목표가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4만 8천 원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작년 이제 12월 달에 상승세가 나타나기 전에 예, 만들어놨던 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게 되면 수급이 일시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깨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로 해서 다음 8천 원 좀 깔끔하게 손절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삼성증권 하면은 6만 원에 아,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한 5만 6천 원도 목표가 제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의 종목이었는데 한 비중은 얼마 정도로 실었으면 아, 예. 하세요, 김수용 씨가? 비중은 이번 지금 현금이 너무 많다라는 관점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증권이라는 종목 공략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만큼의 네. 리스크 관리는 좀 하고 가기 때문에 네, 손절가도 30% 잡고. 정도로 예, 비중을 좀 편입을 30%. 하시고요. 30%요. 예. 예. 김수용 씨 또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 30%를 산다고 하세요. 그래서 사요. 네. 중간중간 이제 다른 분들이 오시면 그러니까요. 점차 줄여가지고. 네. 예. 이제 다음 주에 나오시면 아마 삼성증권 3% 남아있을 겁니다. 네, 그럴 비중에.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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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수요일 날 매수를 했다가요. 점차 이제 줄여가는 방향으로. 아, 미리 말씀드려요. 이제 그냥 대놓고 말씀해 주시네요, 저한테. 그럼 아유.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또 비중을 채워놓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재밌네요. 아니, 지금 50%를 하세요, 비중을. 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 간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수익률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네. 아무리 좋은 종목군들이 몇 종목이 있어도 비중이 작아버리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SL.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 SL을 50% 편입시켰으면 야 진짜 얼마예요? 500만 원이 넘는 수익률을. 그렇죠. 네. 딱 예. 지금. 그 보통 이제 그 리츠맵 사이트 안에서도 고객분들한테 이제 종목 편입을 하시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릴 때 추천을 해드릴 때 이렇게 막 5% 10%씩 안 사요 종목.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네. 물량을 좀 실어서 가자라는 거고 네.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대형사를 사는 거고요. 네. 개별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5% 정도로 가볍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만지는 종목군들이 개별주 테마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진짜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이 비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급등했네 했는데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급락하면은 이 하나 상한가 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비중 고민도 잘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말 한 종목 끝이죠? 네. 예, 고종훈 전문가는 확실한 한 종목 삼성증권을 오늘 김수영 씨를 위해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자, 이제 상대편 종목 얘기에는 그만 이제 귀 팔랑팔랑 하고요. 우리 장욱 씨의 마음이 얼마나 또 동요가 될지 궁금합니다. 조금규 전문가님이 종목을 뭐, 또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일단 몇 종목인지 궁금해요. 두 종목입니다. 그 대동공업하고 아, 예. 테라세미콘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 지금 언제나 그 주식시장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아까 든 그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상승을 할 때는 그것을 상회할 만큼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대형주기 때문에 또 업종 대표주고 그러니까 이제 편입을 하는 것이고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리스크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면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져온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이 지금 대동공업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대동공업이 그 농기계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농기계를 그 가장 최대 생산하는 농기계 업체인데 이 종목이 지금 그 중국이라든가 미국 또 오세아니아 뭐 이런 유럽 쪽에도 수출 비중이 한 32% 정도 되는 뭐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농업 보조금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미 FTA 수혜주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농업 기반이 다 망가지는데 네. 지금 미국 FTA 하면 농업 기반이 좀 망가지는데 네. 어떻게 수혜주냐 이렇게
또 의아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렇게 농업 기반이 망가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 보조, 정책적으로 보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업종에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이득이 나면 그것을 농업 쪽으로 좀 돌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그 이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또 로타리 뭐 이런 것들 또 운송용 이런 것들을 만드는 대동공업 쪽으로 좀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또 농업 기반이 조금 약화되면 기업농 쪽으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기업농 그 기계화 농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짧게 들어가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네. 현실화되면서 집중적으로 수익이 좀 나타날지는 누구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이 네. 확실히 그런 좀 흐름이 좀 될지는 그때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 맞게 손절매 가격들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고요. 또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주주주 지분율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 물량이 좀 적은 이유도 실질적으로 좀 대주주 지분율이라든가 이런 게 잠겨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요. 뭐 이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매물대 위에 좀 돌파를 해가지고 안착해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좀 높이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바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매물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또 실망 매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네. 호가 차이가 있고 뭐 이래서 그래서 타이트하게 여기 이제 손절매 가격대를 4,990원, 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정리를 5,000원 정도 내려가면 정리를 하자. 그렇게 되면 빠르게 좀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겠네요. 이 추세가 옆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다가 밑으로 이렇게 축 빠지는 추세는 추동력을 위한 추세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종목은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하에서 내려오는 낙폭 과대는 오히려 추세가 망가져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이 네. 높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매 가격대를 정한 대로 4,990원 정도로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고 목표가는 5,700원 정도 크게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5,700원 정도까지는 짧은 기간에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그 농기계면 예. 봄 되기 전에 사실 이제 모내기 다 끝났잖아요. 봄 되기 전에 2월 달 이럴 때면 사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가을 전이나 그렇죠. 뭐 그런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그 황사주는 황사 오기 전에 사고 뭐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에 의한 매매가 개인 투자자의 그 HTS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그런 어떤 테마주에 대한 그 전망 같은 것들이 맞질 않아요, 지금은. 예. 너무나 빨리빨리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시기를 타거나 그렇진 않다, 예. 대동공업. 근데 아까 짧게 보신다고 하시고 손절 가격도 역시 짧게. 그럼 기간으로 지면? 기간은 뭐 지금 2주 해놨는데 한 일주일 정도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네.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공업하고 아까 또 하나의 종목은? 테라세미콘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테라세미콘은 반도체 그 반도체라든가 또 아몰레드 관련 아몰레드 예. AMOLED 그 태양 전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지금 그 아몰레드 업체들이 조정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점점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물량이 크게 분산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같은 그 시장 흐름하에서 한번 정도 지금도 AMOLED 그 아몰레드 종목들이 좀 반등을 조금 시도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선도하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중점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 수익률을 리스크 대비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가져왔기 때문에 실적도 특히 올해 실적이 좋고 2,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수가를 뭐 28,100원. 그러니까 오늘 실은 이 종목을 좀 어저께 뽑아놨는데 오늘 그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 그랬는데 하여튼 28,100원 정도는 매수가 될 것 같고.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28,4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그 쫓아가거나 추격 매수에서는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흐름이 안 나오면 매수,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28,100원 언저리에서 매수하면 30,500원까지는 쉽게 도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6,5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상당한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 자리가 26,500원, 26,000원 언저리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6,500원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지지대가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까지는 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8,100원에서 3,500원, 31,000원까지 뭐 이런 정도까지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그 흐름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빠른 두 종목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동공업과 테라세미콘. 창욱 씨, 마음에 좀 드십니까? 네, 뭐 일단 농기계. 사실 뭐 저희 농업국가 아니었습니까? 네. 예전에. 예. 지금은 아닙니다만. 자, 그리고 뭐 테라, 전 사실 레미콘인 줄 알았어요. 테라세미콘. 네. 아니, 신규 종목이라서. 네. 그러니까 시멘트 예. 뭐 레미콘 이사업인 줄 알았는데 세미콘 해서 네. 아몰레이드. 네. 그래서. 아몰레드. 예. 죄송합니다. 저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발음이 좀 셉니다. 아, I'm sorry. 예. 예. 아무래도. 네. 예. 자, 아무래도 그래요. 참 좋은 종목 두 가지. 예. 그러니까 영어 종목이 조금 낯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좋은 규 전문가가 좋아요. 이렇게 죽이니까 좋아요. 재밌어요. 네, 예, 그만할게요. 미안합니다. 아무래도.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규 전문가님이 두 종목도 언급을 했는데, 자, 장욱 씨도 고민을, 그리고 김수영 씨는 딱 한 종목 추천받았기 때문에 더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 포트를 어떻게 꾸릴지 고민할 수 있는 전략템 두 분 모두에게 지금부터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략 타임 10초 끝냈습니다. 언제나 짧은 듯한 이 전략 타임인데요. 과연 두 분 모두 다 결정을 하셨을지. 먼저 김수영 씨의 최종 선택 궁금합니다. 비중도 궁금해요. 네, 뭐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네. 테라세미콘? 네? 아무래도 뭐 수익률이 중요하니까 삼성증권 30% 시초가에 매수하겠습니다. 네, 요거 안 줄이실 건가요, 비중? 네.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은 30% 매수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시초가에 매수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잡겠다는 의지죠. 예, 손절 가격은 역시 동일한. 네, 그렇습니다. 손절가는 네. 동일합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나 전문가 오늘 두 분이 모두 다 손절가를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다는 것도 이 장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나. 삼성증권 일단 매수. 좀 잠시 후에 가격과 비중은 제가 대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욱 씨, 네. 아무래도 최종 결정은요? 그 대동공업 같은 경우 네. 그 외국에 수출하는 물량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그 농기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수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그쪽이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보조금 가능성이. 네. 네. 자, 그래서 이 대동공업, 네, 참 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네, 사실 이게 농업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동공업 화끈하게 네. 20% 매수가는 5,200원에. 네, 제시해 주신 가격대로 하고 손절가는 4,990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은 20% 해서 수요일 날 네. 네, 매수하도록 하고요. 테라세미콘은 어떻게요?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당연하죠.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대동공업만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공업만 20%. 네. 그죠? 네. 예, 매수가 5,200원. 왜냐면 아무래도가 네. 오늘 조금 많이 반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지금 발음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닐 거고, 매도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장 다들 발음이 어떻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네. 네. 현금 그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뭐 아, 네. 현금 비중이 그렇죠. 대동공업 쪽을 조금 더 몰아주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상대팀도 딱 한 종목에 김수영 씨가 30% 딱 삼성증권 하니까 막 이것저것 이렇게 주워담는 인상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성격 같았으면요. 네. 다른 거 다 오늘 매도예요. 그리고 사실 대동공업 50% 화끈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하지만 그렇죠. 예, 한 바구니 담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이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심플하게 오늘 포트가 추가가 될 것 같은데, 먼저 김수영 씨의 완성된 포트폴리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수영 씨의 완성본입니다. SL10% 그리고 오늘 신규로 삼성증권을 30% 넣고자 하셨습니다. 잡힐지는 수요일 돼봐야 알겠지만,
무조건 시초가에 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잡히긴 확실히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고정현 전문가의 종목으로만 채워질 것 같아요. 김수영 씨, SL은 현재 12.3% 목표가도 오늘 21,500원으로 2만 원에서 11,500원 정도 올려주셨죠. 자, 이렇게 해서 김수영 씨 포트의 완성본은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장우 씨 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우식 포트폴리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대동공업 20%를 오늘 추가로 매수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일단은 테라세미콘의 신규 매수 희망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현금 확보 차원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가격을 대동공업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대동공업 5,200원 정도 매수가를 희망을 해주셨었고요. 일단 손절 가격 역시 5,000원 정도 깨지면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CJ E&M이 약간 무거워서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홀딩 S1과 동화약품 모두 다 그대로 들고 갑니다. 동화약품도 6% 이상 수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종목 4개 장우식 포트 대동공업이 매수가 되는지 여부는 수요일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주식배틀 1억쇼 과연 두 분의 수익률 내일 모레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김수용 씨가 이 같은 승기를 잡아갈는지 장우 씨가 또 한 번 곧바로 뒤집을지 여러분 수요일장 두 분의 수익률도 결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이 있는데요. 무료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종목 정보 주시고요. 상담을 원하는 팀, 멘토 전문가 이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김앤장 이어집니다. Gonna fly to where my water sky blue. Martini margaritas on the beach. And there's a time to party the night through. Not you, girl, no one but me. Hey. It was nice to greet you. And it was nice to meet you. But I know that I'm off the hook. I'm fishing for another keeper. I'd delete you, never reach you. I'm done with putting you on. Never call you again. I'm gone with the wind for the kid. It's time to move on. Baby, I don't mean to be cliche, but it's not you, girl, but me. Still got a lot of player left in me. So I'll be on my way. Babe, I gotta go. Go.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상담 김앤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수용 씨, 장우 씨 팀 가운데 어떤 팀으로부터 상담받고 싶은지 그것부터 마음의 결정을 하고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역시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결되셨는데요. 네, 네. 김수용 씨 혹은 장우 씨 어느 쪽 팀 부터 상담 받고 싶으세요? 장우 씨요. 네. 아유,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니, 고객님이.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예. 예. 자, 오늘 날씨 무지 더웠죠? 예, 너무너무 더워. 여름 날씨예요. 그러게요. 요즘 수익률은 어떠세요? 안 좋으신가요, 많이? 너무 힘들어요. 아유, 힘드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이렇게 궁금하세요? 아, 휴맥스를. 휴맥스요? 제가 오래됐거든요. 예. 근데 너무 저기가 비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네. 그 단가가 매수 그 비중하고 가격대는 어떻게 되죠? 17,500원에요. 예. 20%요. 17,500원에 20%로.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규 전문가님의 자세한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예. 그 휴맥스가 굉장히 오래되셨나 봐요. 예, 매수한 게 오래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휴맥스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중동 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쪽에서 그 주요 방송사를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예. 지금 휴맥스의 가장 큰 그 거래 부분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 쪽에 지금 그 경기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인데다가
특히 1월 달에 한번 강하게 좀 올라가는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 예, 보시면. 그때 예, 요때 그 안철수 원장하고 여기 휴맥스 그 대표인 변대규 대표가 좀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좀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크게 한번 흔들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거래가 13,000원대 언저리에서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이때 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량을 받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개인 투자자들 기대가 이제 무너지면서 추세가 지금 그 내려가고 있는 일시적으로 출렁하고 내려가고 있는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예.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가지고 반등을 기다려서 대응하기에는 예. 위험한 부분이 커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 정도는 이번 예. 주 중에 예. 현금화를 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올라오면 조금 더 가져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이 종목을 다시 사더라도 지금은 현금 보유 그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이 셋톱박스 부분은 물론 이제 품질이 좀 높아지고 여러 가지 기술력이 조금 발전된 부분은 있지만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그 셋톱박스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포기함으로 해서 휴맥스한테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업황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의 부분이 사양산업 쪽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휴맥스가 확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국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일단 빨리 현금화를 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다가 정말 어려워지면 나머지도 털고 교체 매매를 하든가 반등이 들어오면 반등 흐름을 이용해서 조금 그 손실폭을 줄이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거는 시장에 따라서 다른 그런 상황이 나오겠네요. 지금으로서는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주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관도 지금 매도를 좀 하는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반등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50% 물량을 빨리 현금화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미련이 많이 남을까 봐 다 팔라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50% 정도는 현금화를 가격을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현금화를 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반등을 조금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흐름이 정말 우려했던 대로 좀 나빠지게 되면 나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흐름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하겠거니 해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매물대가 현재는 12,000원 뭐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물대가 12,000원이에요. 그러면 네. 혹시 또 더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서는 지금 거면 그러니까 힘드나요? 예, 개인 투자들이 가장 그 잘못 판단을 하시는 것이 예. 이런 거를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을 사시면 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그 현금을 가지고. 그래서 이미 추세가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된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더 늘리는 그런 매매는 좋지 않다. 비중을 좀 늘리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제 정리를 좀 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어느 선에서 그러니까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50%는 일단 던지고 50%는 가지고 좀 기다리는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렇게요? 그러면 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 저기가? 그게 어느 정도 걸릴지는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 이것을 사주는 세력이 다시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요? 더 자세한 부분은 홈페이지에다 올리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네.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여보세요? 예예.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휴맥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문자를 한번 볼까요, 김채웅 씨? 네. 고정현 전문가님 팬입니다. 파마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종목은 심택이고요. 14,500원에 100%입니다. 네. 심택이요? 네. 네. 이거를 14,500원이신데 그 심택이라는 종목은 이제 반도체 장비 부품 종목입니다. 그
PCB 만드는 PCB라는 회로기판 만드는 업체로도 좀 유명한데요. 그 이 종목은 딱 한마디로 이제 설명해드리면 성장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 이익 모멘텀도 괜찮아지고 있는 와중에 아니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익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파는 만큼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려서 뭐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네. 1억 원 팔아도 한 800만 원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좀 둔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후 올해 하반기까지 그 매출 다변화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익 모멘텀도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 뭡니까? 예, 이익 모멘텀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시고요. 보유를 좀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기다렸다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한 17,000원 정도의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두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오겠다. 더 기다리면 그 이상 17,000원도 가겠다. 심텍 설명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하나 더 볼까요, 장욱 씨? 네. 하나케미탈. 장욱 씨 넘어와세요. 아니, 제가 뭘요? 한 번을 당첨하면 안 되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한 만 명 이상이 꼭 접속을 하기 때문에. 네, 한화케미칼이겠죠? 탈이 아니라. 예. 네, 한화케미칼이요. 예, 예. 예. 자, 27,000원에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이태원에서. 예. 한화케미칼 27,000원에 25%예요. 회사 믿고 손절 안 하고 있는데 언제쯤 회복될지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하셨습니다. 예, 그 뭐 기다리는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신규 매수 추가적인 물타기 뭐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한 싶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한번 제가 요거 좀 그 진단을 해드렸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실망 매물에 대한 흐름이 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단은 리바운딩 많이 빠졌으니까 리바운딩 할 때까지 기다리시되 반등이 들어오면 좀 정리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매는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흐름이 자체가 나빠져 있는데 자꾸 개인 투자자들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하면서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조금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일단은 그냥 좀 홀딩하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네. 자, 계속해서 문자 더 보죠. 상우 씨. 예, 이게 추가 매수 하지 말라는 예, 알겠습니다. 네. 전 또 손 들어서 무슨 문자 보겠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 혹시 수익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영 씨, 장우 씨 나와 계신데 어떤 팀으로부터 상담받고 싶으세요? 네, 장우 씨 하겠습니다. 와, 오늘 장우 씨 예, 인기 많네요. 예, 항상 예, 뭐 진중한 방송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믿음이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아, 예, 불광동에 사는데요. 네, 불광동에 사시고. 네. 네, 그 어떤 종목이 이렇게 궁금하세요? NHN을 제가 매수해서요. NHN이요? 네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4월 10일 날 제가 269,500원에요. 269,500원에? 네, 100%입니다. 100%요? 네네. 아니, 한 종목에 이렇게 큰 비중을 실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네,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요.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네, 감을 믿으셨군요. 네. 자, 어떤가요? 예, NHN 100%.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 매매를 할 때는 100%의 그 비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어쨌든 그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NHN도 여러 가지 그 호재성 재료는 굉장히 많죠. 그런 걸 아시고 좀 사셨을 것 같아요. 모바일에 대한 그 부분이라든가 또 뭐, 한 게임, 또 뭐 그 네이버 재팬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새로운 그 수익들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시장에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좀 그 어려워지는 흐름이 아니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사주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NHN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는 벗어나 시장의 그 부정적인 흐름의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나빠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어떤 그 계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 아니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유가 있는 종목이 아니면 시장의 키맞추기 흐름으로 오히려 올라가던 종목이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NHN 같은 경우에도 경계 매물
이런 쪽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내려오면 100%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가더라도 시장 흐름에 따라서 한 번 정도 출렁하고 지금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굉장히 높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리바운딩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보면서 흐름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산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면서 계속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고요. 만약에 길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일단은 보유를 하셔가지고 이게 23만 7천 원 정도를 손절매 가격대로 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00%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도 분할 매수를 해야지 한꺼번에 덜컥 100%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매매 전략은 조금 지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예, 예. 그렇게 대응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 일단 비율을 해야죠.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일단 보유해야죠. 네, 일단은 보유하세요. 일단 네, 보유하면 네.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NHN 상담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문자 상담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김채용 씨. 네. 인프라웨어인데요. 16,450원에 100%. 전재산을 올인했는데 어찌할까요? 정말 아유. 죽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정현 씨. 네. 고정현 씨. 살려주세요. 예. 예. 인프라웨어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16,450원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9,150원인데요. 반등 들어올 때 현금화를 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5월 달부터 그 7,000원짜리가 이제 17,000원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금 가시화가 예전에 기대감에 부응하는 가시화가 실적 가시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런 이후에 이익 모멘텀까지 고려를 해서 주가가 이제 견고하게 상승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실 때 반등이 많이 들어가도 13,000원 정도까지는 궁극적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12,000원 영역권부터는 매물벽이 위쪽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12,000원 위쪽으로 올라오는 흐름상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덜어서 13,000원까지 궁극적인 목표가를 보면서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프라웨어를 끝으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아쉬우시죠?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는데요. 하지만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 외에도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해 주신 모든 전문가분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모박스 배너를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리치맵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도 무료 온라인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 고정은 조금규 전문가 그리고 김수용 장우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략 코칭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일명 동방박사라 불리우는 최병훈 전문가님이 거액 자산가 양성소라고 해서 거액 자산가들은 요즘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자산을 불리는지 그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장을 위한 공략주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리나였습니다. 2부도 채널 고정해 주세요. 고맙습니다.